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12월 들어 맞는 첫 거래일입니다만 오늘도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리밸런싱 이슈가 마무리되고 경기 회복 신호에 매수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품어봤는데 반등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강 대표님 시황 말씀처럼 12월에는 좀 힘든 시장을 기대를 해봐야 되는지 또 한 주 전망해드리고 기막힌 ETF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의 강흥보 대표 나오셨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네. 저에게 또 네. 질문이 있다고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네, 제가 뭐예요? 방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최근에 시황을 지속적으로 하방 쪽의 시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앵커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 시황이 맞은 건가요? 틀린 건가요? 절반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1차 목표가는 달성을 성공을 했어요. 네. 그런데 한 번도 높게 잡아주신 이 목표가 달성 아직 못 미쳤다는 데서 네. 절반의 성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정말 네. 제 욕심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좀 짜죠? 네, 아닙니다. 근데 그 앵커님이 경제TV 진행을 상당히 오래 하신 걸로 한 3년 정도로 제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하신 것 네. 같은데 혹시 방송을 이렇게 20주 가까이 하면서 그래도 AS를 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놓치지 않고 이런 전문가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오신 분 또 처음 봤어요. 네. 비중도 너무 많이 실어서 네. 놀라긴 했는데 또 그만큼 자신 있고 네. 수익으로 계속 보여주고 계시니까 시청률이 놀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이제 저희 시장 방향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홍콩 인권법에 주후반 발목을 잡히는 모습입니다. 뭐 합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가 고용지표 혹시라도 생각보다 못 나오게 되면 시장 충격 여파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멘트를 다우지수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앵커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주봉상 추세 하락적으로 하락 파동이 좀 내려오는 모습이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는 전체적으로 에너지 지표를 이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추세가 이제 꺾였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서 오늘 방송을 좀 집중력을 높이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우부터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다우요. 다우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다우 지수는 여러분들 바로 제가 차트 오늘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차트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면 외봉 지금 외봉 흐름을 이렇게 만들었다가 지금 머리를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저번 주 금요일 날 살짝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제가 지금 그림을 잘 못 그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패턴에서 살짝 눌렸다가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우개로 다시 또 지우면 그러면 현재 이 구간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시장은. 그냥 쌍봉 흐름을 만들거나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거나 여기 구간에서 추세를 계속 살리면서 올라가기에는 에너지가 좀 고갈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황대로 다우지수가 그렇게 가지 않고 위쪽으로 계속 추세를 살리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 국내 증시와는 디커플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도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국 네. 상해 종합지수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좀 2900선을 하회했더라고요. 네. 전망을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네, 상해 종합증시가 11월 29일 날 앵커님께서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봉상 단기적으로 조금 시장을 지키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도 중국 지수와 상관관계 지수가 높은데요. 좀 2125까지 저점 대비해서 좀 올라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중국 증시는 추세가 훅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저번 주 금요일 날 1% 가까운 하락폭을 좀 보여줬는데 그때 우리 국내 증시도 좀 세게 밀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일봉 파동상 보시면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단기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툭툭툭 위에서 그냥 누가 망치로 툭툭툭 때리는 그런 모습으로 차트 형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주봉 차트를 좀 빨리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막내 파동이 외바닥을 만들었고 둘째 형은 하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큰 형이 지금 화면에 좀 가려서 안 보일 텐데
큰형도 살짝 꺾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여기서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반등이지 상승 쪽으로 추세로 올라가는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에너지로 그럼 종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 지난주 1까지 떨어져서 나름 전 개인적으로 충격이었는데 네. 1보다는 조금 더 올라왔을까요? 네, 글로벌 에너지 지표도 한번 보시죠. 네. 9.5포인트까지 주가 지수가 글로벌 증시가 상승, 그러니까 다우 지수가 상승도 하고 중국 증시도 상승하고 유럽장도 상승하는 모습에서 11월 26일 날 9.5포인트까지 올라간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단에 여러분들 9.5포인트 옆에 화면을 보시면 9.8포인트를 두 번 찍었던 구간이 있는데요. 9.8을 찍지 못하고 0.3포인트 내린 9.5를 찍고 급격히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할 것을 글로벌 에너지 지표가 먼저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지표가 현재 1.3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전에 저점이 1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1.3은 0.3 약간 플러스가 된 상황인데 오늘 그런 측면에서 3포인트 이하권에서 에너지 지표가 모였을 땐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냐 단기적인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추세를 돌리는 흐름이냐 그걸 에너지 지표로 참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가 글로벌 에너지를 등에 업고 중국 증시의 PMI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증시가 갭상승이 좀 나오면서 우리 국내 증시도 아침에 시가를 갭으로 올리면서 위아래 흔들고 있다. 이렇게 에너지 지표를 분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첫 거래일이기도 하잖아요. 증권사들의 전망치를 한번 살펴봤더니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데가 대신증권이었습니다. 이번 달 2000선 이탈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 빠졌으면 됐지. 더 빠질까요? 설마? 네, 맞습니다. 더 빠지면 안 좋은데 네. 저도 지금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인버스 ETF의 목표치가 2000 이탈까지의 목표치는 제시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제시해드릴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거 거기까지는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방송을 볼 때마다 불안하시다고 저한테 SNS로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단기적으로 상승 파동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니까 이번에 올라올 때 아직 정리를 못하신 분들은 좀 정리를 권해드리고 코스피 지수 차트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2165포인트를 고점으로 해서 11월 21일 날 2088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월요일 날 증시 흐름이 상승 파동 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2014와 2134포인트 구간에서 다시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1월 27일 날 2136포인트를 고점 그리고 11월 26일 날 2139포인트를 고점으로 해서 금요일 날 주가 지수가 2085포인트까지 하락폭이 좀 깊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중국의 에너지를 등에 업고 단기적으로 상승 파동이 나오는 것 같았는데 그때 2100포인트를 살짝 넘어갈 때 제가 오전에 이런 멘트를 좀 드리기도 했습니다. 2090 초반까지 다시 또 밀릴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의 에너지는 올라가는 것 같아도 계속 위에서 때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파동을 보시면 60분봉 에너지인데요. 외바닥 형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막내 파동이 외바닥 형태를 만들고 있는데 고개를 살짝 꺾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동이 막내 파동이 외바닥과 쌍바닥 패턴을 만들고 둘째 형도 바닥을 깊숙이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 파동, 그러니까 코스피 상방으로 투자하는 ETF를 공략하실 수 있는 구간이지 지금은 만약에 여기서 오버슈팅으로 올라오면 인버스 ETF를 다시 재공략하는 전략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에너지 지표로 지수도 전망해주고 계시잖아요. 코스피 에너지 지표가 아래쪽을 향하고 있나요? 네, 한번 화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지표가 저번에 방송했을 때 저점 자리가 0.9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에너지 지표가 글로벌 에너지 지표가 올라올 때 8.4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글로벌 에너지 지표는 9.5까지 갔는데 코스피 에너지 지표는 전 고점 자리를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9.1, 8.4로 해서 고점을 낮추고 또 저점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근데 0.9에서 1.2포인트로 저번 주 금요일장에서 1.2포인트인데 오늘 시장이 그냥 약보합선, 아니 강보합선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에너지 지표는 뭐 3포인트에서 5포인트 사이나 여기서 1.2포인트보다는 조금 상승하는 패턴이 나오겠지만 시장을 되돌리는 코스피 에너지는 지금 현재로는 없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올라갔다가 코스피 지수의 하방 목표치 자리를 공개를 제가 살짝 해드리자면 2070을 언더로 내려가는 2070 그, 언더로 내려간다고요? 네, 크게 놀라실 일은 아니신 것 같고요. 네. 지금 2094포인트니까 여기서 한 20포인트 이하권으로 이번 주에 한번 내려오는 흐름 나온 이후에 다시 에너지 지표가 단기적으로 상승으로 턴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초반에 뭐 코스닥 리스크 관리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지나고 보니까 고점 비슷하게 사인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께 그 부정적인 뭐 그 응원과 그리고 긍정적인 응원을 동시에 많이 받고 있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보다는 코스닥 종목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방송을 보시고 그래도 신뢰를 하셔서 11월 제가 초 4일부터 적극적으로 하방에 대해서 강하게 멘트를 드렸었는데요. 이 시점이 그 코스피 인버스 ETF를 비중을 70% 이상씩 계속 실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증시는 어떤 해외의 어떤 메인 하우스가 어떤 세력들이 강하게 여기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 시황대로 그대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인버스 ETF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다 정리를 한 거거든요. 코스닥 인버스 ETF를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드렸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인버스 ETF를 들고 계시면 조금 그렇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밑으로 만약에 툭 빠진다 하면은 그건 추격으로 코스닥 인버스 ETF를 공략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다시 650포인트, 645포인트에서 655포인트 레인지에서 인버스 ETF를 다시 공략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바로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고 네. 있는지 살펴주시죠. 네, 좀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지표 보시면 1.8포인트입니다. 고점을 8.9포인트로 다른 글로벌 에너지 지표와 코스피 에너지 지표와는 다르게요. 전고를 올리는 에너지가 8.9로 찍혔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코스닥은 코스피와 글로벌 에너지 지표보다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코스닥이 에너지가 좀 더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에너지가 올라가서 꺾이는 구간에서는 본격적으로 또 하락 파동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번에 올라올 때 코스닥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많이 엑시트를 하셔라.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네, 전략에 참고하셔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12월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 시간 남아있죠. 기막힌 ETF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발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껏 공략했던 거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네, 반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벤지가 거의 이제 17주, 18주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떠한 금융상품을 가입하신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지금 추구하고 계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7,04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현재 2,900원대 중반에서 여러분들 방송 보시고 대응하신 분들은 아무리 높아도 6,900원대 중반에 아마 평균 단가를 들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7,100원과 7,200원을 2주 전 방송에서는 제시를 해서 좀 끊어서 가자 하다가 제가 좀 욕심을 내면서 좀 약간 높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이 없는 분들은 현재 6,900원과 6,800원 자리가 만약에 운 좋게 내려온다면 거기에서 비중을 좀 모아가시는 6,900원 언더 자리에서 비중을 모아가시는 전략을 제시를 다시 해드리고요. 포지션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흔들리시더라도 7,300원과 7,350원까지 조금 약간 높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 올라갈 때 파동이 꺾이는 거 보고 여러분들 투자 수준에 맞춰서 수익을 확보하시면 아마 이번 전략은 마음고생을 조금 하셨겠지만 큰 수익으로 아마 보답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매수 구간을 주신 거네요. 네. 6,900원대에서 모아가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목표치는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네. 7,300원에서 7,350원 구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게 매수 방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몰빵 100%를 외치셨다고 해서 그냥 한 번에 몰아서 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네. 이거 괜찮은 방법입니까?
그러니까 저희 제가 방송을 하기 그 안 하는 날 있잖아요. 제가 멘트를 좀 드릴 때 한 호가창에 50억씩, 100억씩 제가 멘트 드린 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심스럽게 멘트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레인지를 좀 여러분들에 맞춰서 그러니까 내가 투자 수준이 좀 낮다 그러면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7천 뭐 만약 100원에서 7천원에 좀 분할 매수를 하겠다라고 결정이 되시면 좀 넓게 이렇게 분할 매수를 천천히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장은 매일매일 열린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목표치는 이번 주가 되든 다음 주가 되든 7,300원 이상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 방식으로 모아가는 전략을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 차고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네. 환율 예상 레인지 어떤 흐름 보일까요? 네. 앵커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그 대표님 왜 이렇게 계속 하방적으로 이렇게 계속 말씀을 주시냐. 그거의 답은 환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당시에 환율이 1160원 언더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79원, 1180원 자리인데 현재 1170원, 1180원 자리에서 바닥을 다시고 여기서 강하게 1200원을 향하는 흐름이 한 달 이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달 이내 얼마요? 1200원. 다시 1200원이요? 네.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좀 충격적인 가격치까지 듣고 확인해 봤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AS와 함께 방향성 탐색할 수 있고요. 기막힌 ETF까지 가져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이크 강은보 대표와 인사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